안녕하십니까, 정마담입니다. 우리 정마담은 있기로 해요. 이곳에서 나는 잡초처럼 생존력이 강하고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변호사죠. 한 번 맡은 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해내는 법조계 하이에나랄까? 원고 하찬호와 피고 이서우의 이혼 및 친권 소송에 관해선 뭐 2년이 넘게 변론이 오고 갔으니까 이 자리에선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겠죠? 대리인은 준비 서면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따로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듯이 피고 이서우가 위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친권은 다른 문제죠. 자그마치 8명이나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애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겁니까? 재판장님, 동시에 8명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만날 땐 한 명이었겠죠. 외도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데. 뭐 엄마가 사랑에 빠졌다는데 자기 아이를 못 돌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코빼기도 볼 수 없는데 시간은 어떻게 냅니까? 재판장님, 이미 서면에 나와 있듯이 원고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피고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럼 터무니있는 주장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말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면요? 피고 측 대리인, 추측하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네, 여기. 증거 드립니다. 궁금하시죠? 증거가 뭔지? 원고 하찬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소견서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당황했군요. 그럴 수밖에요. 소견서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유가 명확했으니까요. 제가 이 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상대 변호사인 윤희재 변호사 덕분이었어요. 메일로 드렸습니다. 아시잖아요, 보안 문제. 그래서 주치가 아닌 저희를 찾는다는 거. 변호사님이니까 드린 겁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대 변호사인 윤희재를 꼬셨죠. 엔돌핀 확 도는 정금자의 방식.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재판장님, 저희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증거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처음 제시하는 증거니까요. 재판 전에 미리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고 측의 증거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증거를 형사소송처럼 따지시네요. 이건 가사소송입니다. 짜릿해. 승소하고 돈도 벌고. 잠깐만! 뭐야, 이 패배자는? 언제부터야, 당신?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라... 모르는데 나, 윤희재 변호사님. 우리가 다시 볼 일은... 합의를 볼 때 거야. 잘 들어가. 운전 조심. 재판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뭐. 고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우연히 제 의뢰인의 전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정금자입니다. 이렇게 사석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당신? 알지? 잘 알지? 오빠 연맥인 변호사. 이번에 내 사건도 해결해줬어. 네. 그게 바로 저 정금자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별을 따다드립니다. 고객에게 충성하는 충성충의 정금자. 재판에서 제가 이겨서 죄송하게 됐지만 분위기 좋게 한번 웃어주실까요? 야, 너 간댕이 딱딱한가 보다. 나 보는 게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을 텐데. 아유, 그럴 리가요. 잠재적인 제 고객님이신데. 잠재적인 고객이라? 뭐 저를 상대로 만나시면 아주 그냥 재수 없는 년이라고 여기 있을 테지만 그 상대방은 아주 만족하거든요. 100% 고객 만족. 아, 잠재적인 고객님들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분위기를 좀 더 업 시켜도 되겠습니까? 렛츠 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고객님! 성공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제가 몸소 영업을 뛰기로 했죠. 기대하시라, It's 정금자 타임! 뭐야 이거? 어? 네가 만약 나 안 돼. 내가
달려가 했습니다. 됐어, 두 명 넘어왔고.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제 손짓에 잠재적 고객님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 정금자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제 무대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저의 가장 큰 고객님이 될 하찬호 대표였죠. 화끈한 영업 후 다음 스텝을 위한 에너지를 받으려 국민간식 떡볶이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네, 정금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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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예스! 영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뭐예요? 그렇게 떡볶이도 남겨두고 달려간 그곳엔 달갑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엉망이 된 방 안에 한 여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우선 정금자 변호사님을 부르라고. 대표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하찬호 대표를 찾아갔지만 그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이분은 또 왜? 그게... 아, 살짝 귀찮아졌어요. 약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그게... 우리 고객님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119라면 10분 걸립니다. 빨리 대표님 옮기세요. 예. 먼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하찬호 대표를 내보낸 뒤 사태 수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찬호 대표의 내연녀 서정아 씨를 병원으로 옮겼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누구... 하찬호 대표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미친 새끼... 얼마 동안 감금되셨던 겁니까? 일주일. 맞았어요? 응?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주일이나 사람 못 나가게 별장에 가둬두고 완전 미친 새끼예요. 하찬호 그 새끼. 서정아 씨 말대로 하찬호 대표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랑에 미친 사람. 그의 의뢰 내용은 서정화 돌아오는 거 그거 해달라고. 소송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필요 없고 가서 빌든지 돈다발을 쥐어주든지 협박을 하든지. 그런 거 잘하잖아. 그거 이혼 도장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자신이 해친 내연녀를 다시 데려오라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야. 알겠지, 정변? 암요! 고객 만족 100%! 요구대로 해드려야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찬호 대표는 진상의 끝을 보여줬어요. 내 앞에 못 들여다 놓으면 네 변호사에서 그거 끝이야, 알겠어? 알겠냐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하찬호 대표의 요구대로 서정화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건 서정화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 뭐라고 불러야 해? 윤희재 변호사였죠. 언제 오나 했는데 너무 늦게 오신다. 사람 퇴근도 못하게. 그럼 퇴근해. 난 서정아 만나러 간다. 지금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제 의뢰인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의뢰인? 서정아 씨가 하찬호를 강금 폭행 혐의로 소송을 곧 제기하실 계획이십니다. 윤희재 변호사님, 생각보다 깜찍한 데가 있네. 악연인지 인연인지 또다시 마주하게 된 윤희재. 정글이나 다름없는 이 바닥에서 저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돈맛 아는 변호사, 나 정금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SBS 하이에나, 지금 BTV에서 확인하세요.